땡절. 어딘가에 도착한 기차. 이곳은 바로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가득 가둔 이 방에 무시무시한 나치군들이 들어오고, 수용소의 규칙을 전달하려 하는데, 규칙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이게 수용소 규칙이라고? 아니,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 정도면 병설 유치원 생활 수칙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게 들려주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설 유치원 생활 수칙을 읊던 이 남자 귀도, 귀도 시골에서 생활하던 귀도는 호텔 수석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숙부님을 따라 웨이터로 취직을 하기 위해 도시로 떠나는 중입니다. 도시로의 여정을 떠나던 중 잠깐 들린 어느 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 여자 도라를 만나게 되죠. 도라가 버렛소였다고 하자,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쪽쪽 빨기 시작하는 귀도. 와,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바로 징역살이다던. 그렇게 우연한 만남을 뒤로한 채 친구와 함께 숙부님의 집에 도착한 귀도. 귀도는 도시에 온 게 꿈만 같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숙부님이 일하고 있는 호텔에서 웨이터로 취직을 하기 위해 왔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자신만의 서점을 여는 것이 꿈이었죠. 호텔 손님 중에서는 넌센스 퀴즈에 목숨을 거는 의사 손님이 있었는데요. 비앙카네베 인 메조 아이 나니 리솔비 퀘스토 에니그마 셔벨로네 넬 템포 케 티 다 라 솔루치오네. Lo voglio risolvere subito. Prima mangi, sennò si raffredda. Non ce la faccio, è troppo tardi. 호텔에 밥 먹으러 와서는 퀴즈 때문에 밥도 안 처먹고 퀴즈만 푸는 아주 미친놈의 경지에 이른 박사였죠. 여튼 그렇게 평범한 웨이터 생활을 하다가 귀도는 우연히 마주쳤던 도라를 또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Ma è lei ancora? Questa è la principessa che mi è caduta dal cielo. Ah, è lui quello che ti ha succhiato il pungiglione dalla coscia. 사실 도라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된 귀도는 Buongiorno, principessa. 이후에도 그녀와의 우연한 만남. 네. Buongiorno, principessa. Lei mi deve spiegare. Non mi vuole lasciare in pace.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갔는데요. 도라 또한 그러한 귀도가 썩 마음에 드는 눈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는 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Se adesso tu non ti alzi immediatamente, io giuro sulla memoria di tuo padre che non ti rivolgerò più la parola. 바로 그녀에겐 이미 엄마가 정해준 약혼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A proposito, ma lo sai chi si sposa? 결혼식 날. 결혼의 주인공이 그녀인지도 모르고 낄낄대는 귀도녀서. 그런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겼다면서 귀도를 데려가는 동료. 어떤 미친 작자들이 숙부의 말에 유대인의 말이라며 낙서를 잔뜩 해놔버렸습니다. Non l'hanno fatto per. Ci dovrai abituare, Guido. Cominceranno pure con te. Achtung, cameriere ebreo, dai. 하지만 귀도는 별일 아니라는 듯 그저 웃어넘기고 말았죠. 다시 호텔로 들어온 귀도는 도라를 발견하는데요. Dora, aspetta, le faccio una sorpresa. Un pazzo costa allo Stato 4 marche al giorno. E i ricoverati sono 300.000. Quanto si risparmierebbe se questi individui venissero eliminati? Dio mio, non è possibile. La stessa reazione che ho avuto io. Ma glielo propongono ai bambini di 7 anni. Veramente un'altra razza.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라는 Buongiorno, principessa. 자신에게 온 깜짝 선물을 보고 놀라게 되죠. Buongiorno, principessa. La vedi qui sulla torta.
귀두 녀석이 보내온 선물이란 걸 단번에 알아챈 도라. Abbiamo deciso di sposarci entro l'anno. 하지만 이내 오늘의 결혼식 주인공이 바로 도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귀두는 잠시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하지만 도라 또한 이미 그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국 결혼식을 뛰쳐나와 그들은 사랑을 하게 되죠. 사실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꽤나 유쾌하고 재밌긴 한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탱크를 매우 좋아하는 멋진 아들 조슈아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는데요. 온갖 상점에 이상한 문구들이 붙어있는 등 세상은 점점 이상해져만 갔지만 그래도 귀도는 꿈에 그리던 서점까지 열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이내 그들에겐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엉망이 된 집안과 사라져버린 남편과 아들 그리고 숙부님까지. 그들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죠. 도라는 황급히 그곳으로 향하고 그들과 함께 기차를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곳 수용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군들에 의해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귀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아들 조슈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나불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그저 게임일 뿐이며 우승한 사람에겐 우승 선물로 진짜 탱크를 준다는 것. 탱크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탱크 집착남 조슈아는 우승 상품이 탱크라는 사실에 은근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더럽고 냄새나고 배고픈 이곳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조슈아가 징징거리던 그때 독일군들이 문을 열고 나타납니다. 귀도는 독일어는 쥐풀 할 줄도 모르면서 앞으로 나간 뒤 아들 조슈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자빠지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노동은 생각보다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노동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소설을 쓰며 자신에게 배당된 작은 빵마저 조슈아에게 건네주는 진정한 아버지 귀도. 한편 돌아가 갇혀있는 여자 수용소도 지옥 같은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Quando è arrivata sembrava buona, è la peggio di tutte. Almeno non ha mandato le vecchie e i bambini a lavorare. Senti, uno di questi giorni li chiamano per fare la doccia, solo che la doccia gliela fanno lì. 심지어 아이들과 노인들을 가스로 샤워시켜 몰살시킨다는 소문까지 나돌자 도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조슈아가 노동을 하고 있는 아빠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샤워를 시킨다는 말에 샤워하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귀도가 조슈아를 겨우 달래는 동안 샤워실로 들어가게 된 그의 숙부. 눈 찢을까? 다음날 귀도는 조슈아에게 새로운 게임 규칙을 말해줍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노인들과 아이들은 샤워실로 들어간 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조슈아는 앞으로 절대 발각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옷들을 정리하는 도라는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체 검사를 하던 도중 귀도는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퀴즈 푸느라 밥도 안 처먹었던 미친놈의 경지에 이른 그 박사. 박사는 독일군 장교로 직위하고 있는 의사였던 것이었죠.
Quello lì che fa le visite, il capitano, no? È un mio amico, l'ho conosciuto quando facevo il cameriere al Grand Hotel. Una cena mi ha detto che con tutti gli ufficiali, con le mogli. Mi hanno detto se io faccio il cameriere a questa cena, mi vuole aiutare, eh? 귀도는 그가 자신을 빼내줄 수도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 조슈아. Ci bruciano tutti nel forno. Ma ci sei cascato! Ci bruciano nel forno. Ci bruciano nel forno. Basta, babbo, voglio andare a casa. 조슈아가 집에 간다고 징징거리자. Vuoi andare? Andiamo. Ah, il peccato perché eravamo primi. Ci si ritira, ci si scancella. Ah beh, il caro armato vero, bambino, Non ce ne sono più bambini, sono solo. E come? Sono tutti nascosti. 셰익스피어급 소설가의 경지에 이른 귀도는 또다시 소설을 쓰고 자빠지며 Andiamo. Piove, mi viene la febbre a 40. 조슈아를 달래는데 성공하죠. 박사가 말한 장교 클럽 만찬의 날. 귀도는 그곳에서 시중을 들고 박사가 자신을 꺼내줄 것을 잔뜩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grasso grasso brutto brutto tutto giallo in verità se mi chiede 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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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퀴즈왕 새끼는 chi sono io?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귀도 앞에서 퀴즈의 답이나 처먹고 자빠졌죠. Era spirito un mio amico veterinario di Vienna aiutami Guido. 박사가 자신을 빼내줄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가 김칫국 한 사발 드링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귀도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노래라도 들려주고픈 귀도. 도라는 이 노래가 귀도가 보내온 것임을 직감하죠. 그렇게 허탈하게 수용소로 돌아온 뒤 잠을 자던 중 밖에서 웬 소란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버린 것. 인고의 세월 끝에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순간이 다가오자 귀도는 허겁지겁 조슈아를 데리고 도망쳐 나오는데요. 잠시 조슈아를 작은 통에 숨겨두고 안에 도라를 찾으러 나섭니다. 천쪼가리로 되도 않는 여장을 한 채 도라를 찾아보지만 아무리 찾아도 도라는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독일군에게 발각되고 말아버리죠.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1997년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안다는 띵작 중에 띵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저 또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띵작인 만큼 언제쯤 이 영화를 소개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띵작으로 꼽았던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과 같이 유대인을 가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두 영화는 같은 소재를 하고 있지만 결이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룬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이 영화는 억압된 유대인의 모습을 귀도라는 인물을 통해 아주 유쾌하게 풀어낸 점이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었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화는 거의 귀도의 유쾌한 원맨쇼를 시작해 원맨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좀 많이 생략해서 보여드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귀도와 도라가 만나 사랑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사랑스럽고 재치있게 표현되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은 다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수용소로 끌려간 이후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망 그 자체의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어린 아들이 겁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귀도의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존재, 부성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며 깊은 감동을 자아내기도 하죠. 귀도 역을 맡으며 동시에 영화의 연출을 맡았던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자신이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지옥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비영어권 영화로는 드물게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 전세계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휩쓴 띵작으로 꼽히는 작품인 만큼 아직 영화 본편을 관람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관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띵작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를. Questa è la mia storia. Mamma! Questo è il sacrificio che mio padre ha fatto. Giosuè! Questo è stato il suo regalo per me. Mille!